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지금 저는 저녁을 먹고 편집을 다 끝내고 좀 이제 쉬려고 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곳 이탈리아 로마가 이제 라치오 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라치오 주가 오늘 기준으로 레드 존에서 오렌지 존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장도 보고 또 저희 가족도 할거 하고 이제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이탈리아 상황을 아침에 보고 왔는데, 저희들처럼 많은 분들이 딱 이게 풀리자마자 바로 장 보러 오시고 또 시내 쪽에 사람들 되게 많고 진짜 뭔가 좀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점점 일상에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저희 누나가 법대생인데 그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누나도 이제 오늘부터 학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지인분을 만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만나고 교수님 만나고 또 지금 친구랑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평소 같으면은 누나가 지하철 타고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 오면은 저 또는 아빠가 이제 지하철역까지 데리러 가는 그 정도는 저희가 했는데, 이제 오늘 레드존에서 풀리자마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겠어요. 낮에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누나 좀 제가 마음이 화이팅!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좀 멋진 동생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모자 푹 눌러쓰고 누나 대학원 앞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제 누나를 픽업해 오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바람 쐬려고 딱 하니까 막내 동생도 같이 간다 그래가지고 바람 쐬고 싶대요 얘도. 지금까지 참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저랑 제 동생이, 이제 자소서 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저랑 제 동생이 누나 학교 앞까지 가서 누나를 픽업해 오면 과연 이 시국에 이 한국인의 정, 가족의 정, 이런 걸 봤을 때 누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솔직히 누나가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좀 세잖아요. 이 캐릭터가 셉니다. 아무튼 그래서 겸사겸사 이탈리아 야경도 찍을 수 있으면 좀 찍고 또 누나 데리러 가면서 이제 분위기도 좀 보고, 지금 로마가 오렌지 존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10시 안에 들어와야 돼요. 통금을 또 해가지고 부지런히 가서 누나 픽업해오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너는 왜 따라와, 로피? 심심해서 아, 심심해서? 바람 쐬러. 바람 쐬러?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누나 줄 약이랑 물. 아, 비타민 생식 챙긴 거야? 아, 누나 공부하고 오니까 차에서 바로 오니까 주려고. 오랜만에 나갔다 오면 힘드니까, 특히 그치.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게 힘들어. 아, 너도 알잖아. 아, 알지. 이 정도 하면 진짜 우리 잘, 괜찮은 형제 아니냐, 누나? 누나는 우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차가워요. 좀 추워가지고. 힘냅시다. 고, 고! 고속도로 지금 타고 가래? 퇴근 시간이니까. 와, 고속도로 타고 가야 돼? 학교까지? 엄청 멀네. 고속도로만 35km고 시내로 가면 16km. 35km? 학교까지? 야, 엄청 멀다, 누나 학교. 근데 안 막히니까 와, 근데 서머타임 했다고 너무 밝네. 좋아. 이거 싫네 지금. 원래 지금 되게 어두워야 되는데 밝다. 와, 이제 해진다, 이제 그치? 해진다. 아이, 좋다, 서머타임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누나가 무슨 반응 보일까? 나 감동할 것 같아. 아, 감동해줘야 이게 또 영상에 나오는데, 감동 안 해주, 아니야, 누나. 평상시처럼만 하면 안 돼. 누나잖아, 누나. 형만 혼자 갔으면도 감사할 텐데, 나까지 왔으니까. 아, 너가 와서 반응이 괜찮을 것 같다? 둘이 왔으니까. 형 혼자가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차 많다. 아, 근데 날씨 너무 딱, 지금 딱 좋다. 카메라 너무 잘 나와. 영화 같아, 영화. 로피랑 드라이브 하는 거 너무 자체가, 좋다. 여행하는 것 같아. 여행하는 것 같다. 야, 로피야. 아, 아, 진짜. 행복해. 아, 음악 좀 키웁시다. 빨리 로나 끝났으면 야, 좋겠다. 하늘이 너무 예뻐. 황혼의 시간이네, 곧. 오스톨은 차가 그렇게 많진 않다. 로피야. 한 5분 정도 있다가 누나 내려오라고 하면 될것 같아. 지금 10분 남았거든. 10분 남았네. 근데 누나 5분이 내가 저번에 테스트 해봤는데 30분이야, 딱. 5분이 30분? 저번에는 그렇구나. 장난 아니었어.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렸구나, 알려나? 지하철이다. 그때 지하철 데려줘야 돼가지고 기다리는데, 와. 누나가 안 내려와가지고 알레랑 그냥 얘기했거든. 알레가 그렇구나. 여자들은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얘기해줘가지고. 물론 공부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슬슬 내려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형, 그러면 지금쯤 전화를 해야겠네. 그치? 슬슬 슬슬. 슬슬 하면 내가 봤을 때 맞을 것 같거든. 8분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내려오라고. 슬슬 나 우리 5분 후 도착해 그 얘기를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딱 맞을 것 같아, 형 생각에. 오케이. 저번에 30분 기다렸거든. 화장실
하듯이 그렇게 급했는데. 어, 그래서 공부를 형이 했어. 5분을 내려오라고 하면은 준비를 했나가. 그때 우리 왔어 하면 내려올 거야. 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가 좀 부자 동네. 로마 북쪽. 네, 좀 부자 동네. 벌써 길부터 저렇게 벚꽃이 펴 있고. 차이가 다르네. 버스도 새 거고. 어, 그러네. 어. 2018년에 나온 거. 지역 차별 뭐야? 새치기 하는데 저 지프는? 저런 시프 아치들도 있긴 있네. 어디야? 누나. 우리 왔어. 왔어. 나 갈게. 네, 여러분. 지금 누나가 대학원에서 이제 할 거 하고, 이제 친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 집 앞에서 차 딱 도착해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예, 나오겠죠. 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좀 부자 동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옷 입는 이런 그런 게 좀 달라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좀 이 회사 위주로, 뭐 축구선수 살고 운동선수 살고 그런 동네라면 여긴 진짜 태생부터 골든스푼 물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귀족, 노빌 귀족들, 네, 노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좀 예, 많이 사는 동네고 누나가 또 사립단이잖아요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여기 앞에도 BMW야 예, 좀 동네가 천천히 천천히 다녀야 되는 그런 동네예요 이제 누나 오면은 예, 나가서 맞이할까 누나를? 어, 그럽시다 어, 마스크 쓰고 어, 밖에서 이제 누나를 딱 맞이하는 이 부자 동네여도 항상 이 차에 뭐 놓고 내리면 안 되고 예, 갑시다 이게 동네에 기운이 있는 건지 어, 조용하고 어, 뭔가 좀 짱짱합니다 동네가 예. 오른쪽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벌써밖에 정숙하고 어, 멋있게 입고 저렇게 또 피자 사가시네 피자 여기 어디가 누나 친구 일라리아 집인 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 이 건물 아니면 저 건물일 거야 저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누나가 이게 부자 동네고 나발이고 이탈리아에는 그 지하에 그 유물이 많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못 파요 그래서 지금 제 차를 여기 예, 불법 주차 아닌 불법 주차 그러니까 약간 대놓은 거죠. 여차하면 빼면 되니까. 근데 누나가 저번처럼 30분 기다리면 이게 어 뺑뺑이 몇 번 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차들이 많네요. 또 예. 지금 다들 집에 가네 저렇게. 아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인 주차장이 있고 이 손님들은 그냥 이렇게 밖에서 뺑뺑이 돌아라 뭐 이런 뜻인 건가? 아무튼 나오나? 저기다. 누나 여기야. 누나. 어 역시 반응 뛰어 오네 뛰어와 어. 수고했어 아이 고생 많았어 나 어 어? 어때 나 우리 둘이 오니까 너무 좋아 어. 좋았어? 너무 좋아 문까지 열어 문까지 열어줘 로피가 어 왜 어, 그래 아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누나 안 그래? 타 문 아 문 안 내가 안 열었구나 내가 안 열었구나 내 정신 좀 보소 어 타 타 타 어 로범님 타세요 예 어떻게 누나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너무 어때? 감동. 너무 감동. 솔직히 아침에 누나가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는 뒷모습을 보고 내가 맴짓.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어, 이건 아.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너네가 전화했을 때 감동 받았어. 그러니까. 여보세요, 누나. 너무 귀여운 거야 너네 둘이가 누나. 아, 그리고 생시 이거 약 어. 이거 생시 가져왔어. 있어? 먹어. 물도 가져왔어? 응. 어. 바닥에 떨궈 놓긴 했는데 아, 괜찮아. 어. 왜 떨궈 놨을까? 아 이게 이제. 오면서 생시가 어디 있어? 오면서 스릴 왼쪽에 가봐. 어. 키 여기. 이거 먹어. 공부할 때 힘들어. 손 닦고. 응. 일라리아 잘 있어, 친구? 어, 일라리아 다행히 파스코아 부활절이어가지고 그 가족 보러 간다고. 아, 나폴리 갈 수 있대? 응. 아, 아니 난 다름이 아니라 이제 레드존에서 막 풀렸잖아. 지하철 사람 많대? 갈 때? 다행히 9시 그때는 없었어. 아, 올 때는 올 때 지금은 많을 거거든. 퇴근하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어색하면 고스트로 탔어. 고스트 타고 왔어. 어. 그 내비가 지금 시내 완전 막힌데. 막혀서? 어, 어, 차가 많아가지고. 감동이야. 벨트 메고, 벨트 메고. 어떻게 벨트까지 메줘? 벨트까지? 아, 메꾸라, 메꾸라. 벨트. 타자마자 해야지, 타자마자. 어. 그 트와일라이트 보면은 벨트. 다시 풀을까? 아니. 아, 풀 필요 없고. 일단 엄마한테 잘 맞았다고 하고. 벌써 다음에, 어, 됩니다. 아, 여러분, 일단 누나 잘 픽업해서 이제 집으로 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조명. 차가 지나가면서 조명이 밝혀지고 어두워지고 밝혀지고 어두워지고 차 가면은 이제 또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요즘 이야기도 흉흉한 것도 좀 들리고 온나. 아니 솔직히 어. 나 아침에 올 때 남자들이 어. 조금 타는데 갑자기 누나 원래 생각한 적 없거든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읽은 미국에서 막 아시아 여성들 좀 어려운 얘기 많이 들린다고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무서워서 아 이따 올 때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니네가 데리러 온다니까 아 우리가 어, 해야지 아 너무 감동 더군다나 이제 같이 둘이 오니까 더 좋더라고 아 로피가
자기도 바람 쐬고 이제 바쁜데 자기도 바람 쐬야 된다고 이대로 못 산다고. 아, 고맙다. 지영아 밖에 있으니 힘들어. 얘기해 줘가지고. 고맙다 얘들아. 미팅은 잘한 거야? 미팅도 잘 하고 고맙게. 진짜 미리 다 얘기해줘서 막 내 이름 부르면서 막 아 여기가 우리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고 우리 동료들이고 막 이렇게 해주지 그래가지고 많았네.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마스크 선물해줬지. 아 잘했다 잘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마스크인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한국 거다 좀 자랑도 하고. 그치 그치. 그랬더니 아 너무 잘 받겠다. 이태리 사람들이 가끔 선물 주면 약간 뇌물 생각할 때 있잖아. 아 그런 거 아니지. 우리는. 근데 마스크는 너무 좋아해. 아 주면 좋아해. 왜냐면 이러는 거지. 왜냐면 나는 뭐 그렇다 쳐도 자식분들이 있으시잖아.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니까. 그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니니까 마스크 좀 바꿔줘야 엄마 마음으로 아빠 마음으로. 그치. 좀 좋은 편하잖아. 거 있으면 주고 싶지. 야 이거 필터 대박이다. 한국 마스크는 또 이게 또 필터가 대박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고맙게 받겠다고 해서 또 이번에 레미리 분들께서 아이용도 많이 보내주셨거든. 그게 진짜 찐이었어. 레벨리브 덕분에 진짜. 아이용 이거 있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와 사피엔자. 오. 야 이탈리아 국기로 해놨네 색깔을. 아 지금? 그러네. 아 진짜 오랜만이다. 나 아직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 여기? 테스트 그 입학 시험 하려고. 여기 저기 안에 들어가 바로 바 카페테리아 있어가지고 그 자리금 꼬르네또랑. 나도 몇 번 갔지 여기 누나. 그거 졸업할 때 많이 왔지. 여기가 여러분 로마 국립대학교. 여기도 지금 진짜 수업이나 뭐 시험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 아무나. 옛날엔 다 들어가도 됐었는데. 그치. 그 국립이니까.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금지가 되죠. 아니 어떻게 옛 추억을 되새기며 정치외 교학을 누나가 거기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립진 않나요 이 학교가? 그립지 않진 않죠. 자 갑시다. 아 이거 뭐 하라. 가방 두었나. 진작에 들었어야지 로피야. 진짜 무겁지. 에헤이. 고마워. 네 여러분 지금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누나가 되게 감동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나름 만족하고 로마 분위기가 쬐끔 살았어요. 저는 엄청 활발할 줄 알았는데 피자집도 또 심지어 대학가 거리 거기 맛집 거기는 이제 술 마시고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진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쬐끔. 아무튼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여행도 하고 또 드라이브도 가고 싶은 데까지 가고 이게 여행인가? 아무튼 하루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